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한 징용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얼마 전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번에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3자 변제를 수용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의사표현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 1년 전말에도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내가 일본 가서 고사를 했는데 한국에다가 떠받긴다는 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은 이 할아버지 측이 배상금과 지원 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올해로 104살인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병 중인 이 할아버지가 의사 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유독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행재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선행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은 정부가 일부 자녀들을 위해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 법정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일부 그 자녀들을 회유해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최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배상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 15명 중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 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